테슬라 1타 강사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질문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인더스트리에 대한 또 궁금한 점들 쭉 배워보려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박연주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 테슬라가 미운하고 오나 지금 주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여쭤볼까요? 박 위원께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꽤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일부 또 회의론자들도 있으니까 다소 갸웃거리시는 쪽입니까? 어떤 상황이세요? 결론적으로 저는 네. 중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사실 수급과 펀더멘탈이 같이 모를 일이고요.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연초 이후에 테슬라 주가 상승이 수급 때문이었다라고 보는 거는 지나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투자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기대감들이 합리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팬데믹 이후로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인데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월 신기록을 갱신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보면은 중국 지역에서 판매가 굉장히 서프라이징하게 나오는데요. 예. 실제로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3의 스펙을 보면 저라도 사고 싶을 정도의 스펙입니다. 가격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격은 비싸죠? 가격이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훨씬 비쌌죠. 6천만 원 후반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플러스 레인지 기준으로 한 4천만 원 후반대 정도에 판매가 되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면 동급으로 프리미엄 자동차들 아우디 A4라든지 아니면 BMW 3시리즈 이런 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냥 스타트 가격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연료비 절감이 되고 또 테슬라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면 굉장히 판매가 잘 될 만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의 그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시장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올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연기관 시장이요? 네, 프리미엄 내연기관 시장에서 그 가격대 시장에서 전기차 아니지만 테슬라와 경쟁하는 그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꽤 많이 팔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테슬라 전기차 생각보다 잘 팔리고 괜찮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 회사들을 다 이른바 속칭 발라버릴 만큼 그렇게 독주야? 그건 그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소 이제 의구심들이 있으니까 주식시장에서 사자도 있고 팔자도 있는 거 지금 아니겠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1차전은 이미 약간 판결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테슬라 대항마라고 나온 차들이 일단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우디 이트론 같은 차들이 있는데요. 이트론이랑 테슬라 모델3랑 유럽 판매 가격만 해도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아우디 이트론이 배터리를 훨씬 많이 넣고요. 근데 주행거리가 훨씬 짧고 제로백도 더 길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기차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이죠. 플랫폼이 아니고 배터리를 이제 매니징하는 시스템, BMS 시스템의 이제 품질이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저희가 미팅한 업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전기차만 내면 금방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도 제대로 안 만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기름 넣는 차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우리가 맘먹고 공부하면 돼.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나온 차들을 봤더니 테슬라에 비했을 때 이제 아직도? 판매라든지 상품성 이런 부분이 많이 뒤처졌던 거고요. 그렇군요.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나오는 모델들이 이제 있죠. 이제 폭스바겐 ID3라든지 내년에 이제 현대차 플랫폼 이런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기간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막 갖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ID3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지금 절치부심에서 나오는 모델인데 그 모델의 스펙과 또 모델3랑 비교를 해봐도 또 여전히 모델3의 스펙이 좀 더 우월하다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좀 나은가요? 제가 다 비교를 못해서. 일단 제로백 자체도 이제 그 모델 ID3 같은 좀 긴 편이고 가격대가 이제 4만 유로부터 시작이 되죠. 4만 유로, 4만 5천 유로 가격대 시작이 되고 4만 유로대가 한 400km대 정도 되는 미드레인지로 출시가 되는데요. 모델3 같은 경우는 레인지 따라 다르지만 그것보다 더 주행거리도 길고 제로백도 당연히 짧고요. 그래서 이제 ID3도 물론 이제 기존의 자동차보다는 많이 이제 전기차 쪽에서 경쟁력이 개선돼서 나오는 모델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테슬라랑 대비했을 때는 조금은 뒤처지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쪽에서 좀 테슬라 소비자들 되게 만족하는 쪽이 이제 오버디어 업데이트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차가 좋아져 있고 막 이런 그런 이제 측면에서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경쟁력을 아직까지 보여주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업데이트 방식은 아직도 적용을 하기 어려운가 봐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제 ID3가 계속 늦어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다뤄봤던 적이 없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술들을 따라가는 데까지 또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죠. 그러겠네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그들이 해봐야 하는데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작품을 내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 않니? 그러니 넘버원이고 독주지 하는 의견과 아이 그래도 설마 테슬라가 했으면 다른 쪽도 좀 하겠지. 테슬라가 어디 우주에서 온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하고 네. 여전히 좀 재미있는 토론이 이어지고 있네요. 제가 그래서 첫 질문은 이번에 테슬라가 꽤 조정을 받았는데 주가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유추를 해보니 뭐 잠깐 그냥 덜컹거린 것이지 큰 문제는 없는 쪽이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사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주가는 조금 제가 봤을 때도 약간 네. 너무 강하게 오르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지금 뭐 돌이켜 보면은 뭐 언론에서 나오듯이 이제 콜옵션 콜옵션을 굉장히 많이 사면서 네. 그 금융회사들이 헷지를 하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뭐 테슬라 주식을 좀 많이 샀던 그런 것들이 좀 주식을 약간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좀 강하게 네. 끌어올렸던 측면이 있었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반대로 돌아가면서 또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한두 달 정도의 어떤 움직임들은 사실 펀더멘탈 상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수급상의 변화가 많은 부분 좀 차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펀더멘탈 상으로도 회사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적어도 지금 주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에 따른 버블은 조금 제거가 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 이벤트 중에는 제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배터리데이예요. 네. 배터리데이. 배터리데이가 원래 늘 자주 한 번씩 하던 거예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테슬라 배터리 데이는 사실 테슬라가 네. 이 배터리를 어떻게 원가를 빠르게 절감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2분기 실적 컨퍼런스일 때 머스크가 했던 이야기가 우리의 가장 큰 한계가 배터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만 낮출 수 있으면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만큼 가격이 싸질 수가 있고 시장이 훨씬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승용차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많이 열릴 수가 있는데 이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 데이에서 테슬라가 향후 어떻게 배터리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서 전기차의 경제성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 기술을 스스로 테슬라에서 갖고 있어요? 아니면 배터리는 다른 곳에서 역시 사거나 같이 만드는 상황입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다 사서 쓰고 있죠. 파나소닉과 네. 이제 LG화학에서 사서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배터리를 사서 쓰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좋을수록 좀 더 불안정한 배터리도 잘 운용을 할 수가 있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모델 S 2012년에 테슬라가 모델 S 냈을 때의 케이스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전기차 배터리는 다 대형 배터리였고 굉장히 비쌌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그거의 3분의 1 가격인 원통형 배터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전기차를 만든 거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업계 사람들은 아 그건 어렵다. 수명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기차를 못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BMS 기술을 그걸 극복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잘 사용을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하는. 시스템 네. 네네 그쪽에 이제 개선이 있었던 거고 예. 최근에도 보시면은 이제 CATL의 CTP-LFP라고 하는 이제 LG화학의 NCM 배터리랑 좀 약간 대비되는 기술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산업계에서는 LFP는 무거워서 전기차에 못 쓸 거다라고 예. 얘기를 했던 기술인데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면서 테슬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죠. 지금은 가장 큰 고민은 비싸다. 그렇죠. 비싸다. 가격만 떨어질 수 있으면 이제 패리티,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가격이 같아진 시점이 오게 되면은 네. 지금처럼 전기차가 뭐 10대 팔리는 데 중에 3대 팔리고 이게 아니라 뭐 20대, 30대가 팔릴 수가 있는 거죠. 비싸다는 건 그럼 좀 더 근본적으로 테슬라의 접근법으로 보면 왜 비쌀까 생각해 보면 그냥 원재료가 비싸니까 비싼 건가요? 그거는 재료를 바꾸기 전에는 어려운 것일 것이고 네,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의 한 절반 정도가 재료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바꿔줘야 되는 건데요. 네. 대표적으로 양극재에서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쓴다든지, 네. 음극재에서는 이제 실리콘
결합 응극제를 쓴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여주면서 그럼으로써 이제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리는 기술이 필요한 거고 실제로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그런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는 그게 좀 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배터리 데이 때 우리가 그동안 이런 혁신을 통해서 정말 저렴한 배터리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짠 하고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고요. 테슬라가 이제 몇 가지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LFP도 CTP라는 기술을 적용했던 것처럼 또 뭐 최근에 이제 뭐 밀리언 마일 배터리 그러니까 한 번 충전은 아니지만 배터리 수명이 밀리언 마일, 백만 마일을 갈 수 있는 배터리 이런 것들을 최근에 테슬라들이 개발을 그런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랑 그걸로 배터리를 생산하는 거랑은 사실 또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양산성이 사실 배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도 어떻게 하면 배터리 밀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그게 양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과거에 테슬라가 줬던 약간의 도움들 그런 걸 좀 같이 해서 배터리 업체랑 테슬라가 좀 같이 힘을 합쳐서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도 그러고 싶겠죠. 안 도와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배터리 데이를 많이 그 기대를 하고 있길래 그냥 매번 그렇게 뭔가 기대를 충족해오는 일을 해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최근에 뭔가 개발되어가는 프로세스 중에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있어서 그런 건지. 근데 그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 제조 원가의 40%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네. 배터리 가격을 뭐 20% 30%만 낮출 수가 있어도 예. 그 부분이 이제 시장 확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제 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터리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혹시라도 기존 배터리 업체의 파일을 뺏어가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이 또 같이 있다 보니까 기대랑 그래서 걱정이 같이 이게 있죠. 양날의 검인 것 같은 게 배터리 데이 때 별로 특별한 게 없으면 이번에 S&P 500 편히 못한 것 같은 그 네. 기대감의 무산 이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좀 부담스럽고 네네. 반대로 뭔가를 내놓으면 네네. 이거는 우리 SDI나 뭐 LG화학 같은 네.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이 저거 넘사벽이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뭐 하지? 하는 생각이 되니까 네. 이거 뭐 양쪽 다 걱정인 거잖아요. 이게 또 반대로 이게 우산 장사랑 운동화 장사처럼 긍정적으로만 보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네. 테슬라가 배터리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 왜냐하면 전기차의 침투율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전기차가 갈 수 있는 시장이 97%의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테슬라가 잘할 거라고 보지만 10% 20%를 먹을 거라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고 네. 앞서 이제 모델 S 말씀을 드렸지만 모델 S 같은 경우는 배터리 가격이 3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존 배터리 업체들이 망했느냐. 전혀 반대의 케이스였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그 기술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 기술을 가지고 비싼 기술은 가지고 이제 배터리 가격을 절감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 배터리 가격도 최근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그게 건가? 기술 장벽이나 특허가 있어서 테슬라만 할 수 있거나 하지는 않나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공개를 했고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들이 전기차를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일단 전기차 시장 네. 키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일단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그 기술이라는 것이 뭐 사실 약간의 이제 좀 뭐 제가 봤을 때 약간 아이디어 정도 이제 네. 그 아이디어를 이제 기존의 배터리 업체나 자동차 업체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적용을 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서 테슬라가 뭔가 되게 획기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뭐 그럼 다른 배터리 업체들,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훨씬 더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그 시장이 훨씬 더 빨리 그래서 시장이 커질 것이다. 네네. 그래서 휘발유차, 경유차보다 전기차 시장이 늘어나면 그건 배터리 업체들에게 어떤 배터리 회사든지 좋은 일이니까. 그렇죠. 네. 뭐 좀 혁신적인 배터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그것까지야 어떻게 기대해야라는 정도입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 이제 개발된 배터리들만 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TP, LFP 같은 경우도 가격도 좀 낮출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발트를 안 쓰는 이제 배터리죠. 그래서 이제 혹시 나중에 코발트 가격이 올랐을 때 리스크도 좀 해지를 할 수가 있고, 네. 뭐 100만 마일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미 거의 개발이 됐고 그 부분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자율주행까지 결합이 되면 로보택시라는 비즈니스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미 상당히 의미 있게 개발이 된 부분이고 예. 거기서 이제 앞서 나가서 이제 건식 전극이라든지 몇 가지 기술들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양산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전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엄청나게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기보다는 지금에서 사실 배터리 가격이 한 20% 정도만 떨어져 줘도 거기까지 패리티라고 부르는 가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랑 경쟁이 가능한 보조금 없이도. 네, 보조금 네. 없이도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언제죠 이게? 아, 22일입니다. 9월 이번 22일. 달? 네.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저도 뭐 이런저런 이슈들 다 이런 쪽에서도 바라보고 저런 쪽에서도 바라보면 이게 과연 이 먼저 치고 나가서 성공을 하고 있는 테슬라의 그 선발주자로서의 우위, 기술적 장벽 네. 이런 게 얼마나 유지될 거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거냐에 대한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네. 뭐 디램 뭐 반도체 만들지만 저거 중국이 따라오는 거 아니야? 해서 늘 걱정이고 또 반대로는 그 따라와 봐야 한 10년 걸릴 텐데 10년 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나요? 하는 또 그런 반대 논리도 있고 네. 항상 그걸 가지고 들여다보고 고민하잖아요. 이쪽 테슬라 인더스트리도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되네요. 테슬라 인더스트리도 지금은 오케이 잘하고 있는 건 인정인데 이게 얼마나 선발 업체의 경쟁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 건지는 정말 그건 기술자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일반인들이야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통 어떻게 말씀 주십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궁극적으로 약간 차이가 정말 확실하게 날 수 있는 쪽에서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일 거라고 봅니다. 그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성공적으로 론칭이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테슬라는 약간 애플 같은 그림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프트웨어, 애플이 사실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소프트웨어 같은 그림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하드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CTP, LFP라고 하는 기술을 다른 자동차에서든 적용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CTP, LFP를 NCM보다 이제 좀 무겁기 때문에 못 쓰고 있었던 기술인데 이걸 적용을 한 거죠. 혹시 배우고 갈 수 있을까요? CTP, LFP 기술. 예. 아, 네네. 그 보통 이제 저희가 배터리를 이제 양극재를 어떤 양극재를 사용하느냐를 가지고 네. 구분을 하는데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주로 NCM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 NCA라는 양극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제 LFP라고 하는 양극재를 사용한 배터리를 많이 생산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에너지 밀도가 NCM 대비 절반밖에 안 돼서 이제 반대로 말하면 두 배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넣고 가기에는 차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LFP를 거의 약간 사장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CATL이 이제 CTP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저희가 셀을 만들어서 모듈을 만든 뒤에 그걸 팩으로 만드는데요. 거기서 모듈을 그냥 없애버리고 셀을 바로 팩으로 만드는 네. 디자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CTP, LFP라고 하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걸 테슬라가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산 모델3에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여전히 NCM보다 좀 무거운데요. 근데 이제 킬로와트 아워당 가격은 상당히 좀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무거운 LFP이지만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아이디어를 이제 가져가고 기술을 가져가고 이랬던 것들도 역시 테슬라의 기술력이라는 거죠. 그게 일론 머스크의 사물을 대하는 접근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네. 점들은 참 대단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을 하나하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다 깨고 다시 만들어버리니까 야, 저분은 뭘 다르게 하는구나 하는 느낌은 자주 받기는 해요. 그 사례를 또 하나 알려주신 거네요. 네. 그리고 사실 근본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은 약간 이해관계에 상충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그렇죠. 그래서 화석연료차. 그렇죠. 그래서 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천천히 갔으면 싶은 마음도 같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속도가 이제 빨리 안 나는 면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 ESS 얘기도 해야 되니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그 테슬라 이야기는 또 다음번에 한번 배울 텐데 네. 저도 테슬라에 대해서 미래의 가치를 높게 보고 저 주가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개발 경쟁력보다는 그것도 뛰어나지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그쵸. 자율주행 네. 기술이 네. 이미 이 수많은 테슬라 자동차를 통해서 수집되고 있는 빅데이터 때문에 네. 이 빅데이터는 테슬라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 적용될 때마다
다른 자동차들은 못 따라올 넘사벽일 것이다. 왜? 빅데이터를 테슬라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설명을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는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은 좌회전, 우회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직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자율주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좌회전, 우회전 같은 걸 다 자유롭게 하려면 지금은 그게 허용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내비게이트, 네. 그 오토파일럿 온 내비게이션 하시면은 목적지 누르면은 그걸로 이렇게 잘 찾아서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뭐 지금도 사실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네. 이제 뭐 운전자가 이제 핸들을 잡고 있어야 예, 되죠. 예. 하지만 이제 차선 변경이라든지 고속도로 빠져 나간다든지 이런 네. 부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차선 변경은 이제 직진 중에서의 움직임인데 네. 사거리에서의 좌회전. 아 사거리에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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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은 것들은 이제 네. 별도의 개념이라서 그거랑 자율주행하고 연결하는 데는 이런 계단이 있어요. 하는 반론이 있더군요. 아 그렇죠. 지금 자율주행이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네. 예.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에서 2.5 단계 이 정도를 네.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려고 하면은 지금 사실 지금의 당장 상황은 업계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워낙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특히 이제 사고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고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가 않은 거죠. 예상치 네.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사실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테슬라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실주행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다른 진영에서는 딱 정해져 있는 루트 안에서 이제 예. 여러 가지 라이다라든지 굉장히 비싼 장비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네.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 테슬라는 실제로 실주행 데이터를 이제 AI 기능, AI 성능을 가지고 이제 잡아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어느 게 성공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좀 테슬라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잘하니까 미래에는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잘하는데 그게 도저히 못 따라갈 수준이냐 아니면 꽤 따라잡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현재의 주가는 또 달라질 수 있어서 그게 참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빨리 좀 미래가 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기든. 알겠습니다. 테슬라 공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요즘 미국 시장에서 ESS 시장이 크게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네. 이게 우리나라 LG화학, 뭐 SDI 이런 배터리 업체들이 자동차용 배터리가 아니라 그쪽으로도 꽤 매출이 늘어날 것 같다는 전망이에요. 어떤 얘기죠? 네, 실제로 미국 시장이 최근에 뭐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대비 거의 2배, 내년 예. 같은 경우 3배 이렇게 지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ESS 하면은 기억들이 다들 별로 좋지가 않으신데요. ESS 그거죠. 네. 저 태양력, 태양광 네. 발전하는데 옆에서 전기 모아두고 있다가 네. 가끔 불났죠. 네,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화재가 워낙 예. 많이 나서 이제 뭐 좋은 기억들이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네. 사실 그거는 좀 실행상의 문제였던 거지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는 태양이 비칠 때만 발전이 되니까 네. 뭐 저녁이라든지 비 올 때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태양광 발전 양이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ESS의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캘리포니아처럼 이제 태양광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ESS 프로젝트들이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발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태양광 발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 전기를 네. 저장해 놓을 배터리가 필요하다. 네, 최근에 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산불, 뭐 정전, 폭염 이런 게 네. 기사에 꽤 났었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올해 여름에 갑자기 너무 더웠는데 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중이 거의 20%예요, 캘리포니아는.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전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지금 이게 단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간 거거든요. 태양광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군요. 태양광 비중이 높아진 거죠. 근데 태양광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태양광의 발전 원가가 최근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셀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셀 가격이 떨어져서 네. 그래서 태양광을 까는 게 이제 합리적이고 환경적으로도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깔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많아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ESS 넣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로 저장하는 건 아직은 검토 안 하나 봐요.
아, 네, 그것도 사실은 경제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 리튬이온 ESS가 이제 테스트가 되기 시작한 건 이미 10년 전부터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 경제성을 갖추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수소도 좀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뭐 가능하겠지만. 그럼 그 ESS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 많이 만들어요? 배터리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꽤 잘 만들고 있는데 중국의 CATL 빼고 나면 ESS 시장도 같은 순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ESS도 어차피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업체는 자동차 회사나 이제 ESS 업체나 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도 한 4개 정도 회사가 네. 전 세계 시장의 한 80% 정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배터리? 네, 자동차 예. 배터리도 이제 ESS 배터리도 한 5개 정도 회사가 한 그 70% 회사가 그 정도 네, 하고 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장은 생각은 못했는데 최근에 태양광 발전 원가가 떨어지면서 급속하게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네. ESS도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로 그 실적에는 영향을 줄 만한 변수입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ESS 시장은 내년에 올해보다 한 3배 정도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성장세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뭐 그 영향은 이제 삼성 SDI랑 LG화학이 뭐 어느 업체가 먼저 받을지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전방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있다. 네, 관련한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LG화학 입장에서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입장에서 보면 네네. 자동차로 100이 가면 ESS로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가 대충 감을 잡으려면 어느 정도예요 그게? 사실 그 비중으로 따지면 삼성 SDI가 훨씬 좀 유의미하고요. 예.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를 워낙 많이 해서 예. 올해 같은 경우 한 8.5조 정도 전기차 배터리에 ESS가 한 1조 대 초반 정도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는 네. 이제 ESS가 좀 더 늘어나겠지만 뭐 전기차도 LG화학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중은 계속 한 10분의 1 정도의 비중인 것 같고요. SDI 같은 경우는 전기차보다 ESS 비중이 뭐 비슷할 정도로 ESS가 꽤 큽니다. 비슷해요? 네네네. 예. 조금 더 전기차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ESS가 꽤 비중이 크고요. 또 SDI는 이제 전기차와 ESS 배터리 라인이 공용 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전기차용으로 보낼 수도 있고 ESS용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수요가 갑자기 막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좀 더 대응이 빨리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LG화학에서 만드는 거는 라인이 좀 달라서 네, 라인이 구분돼 달라고는 하는데 캐파가 모자라거나 그런 상황인가 보군요. 그러면 네, 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ESS용 배터리는 좀 캐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용으로만 배터리를 공급하기에도 배터리가 많은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ESS 시장의 어떤 바틀넥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를 네. 구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할 정도로 약간 공급이 기본적으로 좀 쉽지가 않고요. 다만 이게 이제 수주를 보통 한 6개월 정도 전에 하기 때문에 네. 수주를 이제 얼마나 뭐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분기적인 실적은 좀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는 있고요. 큰 그림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는 자동차 배터리나 ESS나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익률도 비슷하겠죠, 그러면? 네, 이제 뭐 사실 산업의 구조로 봤을 때는 ESS용이 좀 더 좋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아, 이익률이 오히려? 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전력용에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력은 이제 기간 산업이고 이게 배터리 하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력망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산업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이 예. 되고요. 그래서 판매 가격이나 가격 하락률 이런 것들은 또 ESS가 좀 더 이제 좋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뭐 단기 말씀드렸던 수주 상황에 따라서 분기의 실적의 플럭추에이션은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다 주가에 반영된 거예요라고 하면 아 그냥 그렇군요 하고 팔로우업하면 되는데 지금 얼핏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의 보급 속도가 빨라진 것도 최근에 나타난 변수고 그에 의해서 ESS 시장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도 배터리 시장에서 뭐 오래전부터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건 아닌 듯해서 네, 뭔가 주가에 좀 더 반영될 만한 즉 실적에 반영될 만한 변수도 꽤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 뭐 최근에 ESS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는 제 생각엔 시장에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불나고 네. 나서부터는 얘기 그렇죠. 없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서부터는 이 ESS에 대한 회사의 어떤 목표, 매출 네.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회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방시장 자체가 너무 지금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특히 좀 빨리 대응이 가능한 삼성 SDI부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저희 생각에는 뭐 4분기 내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배터리 데이 때 테슬라가 이제부터는 우리만 독자적으로 할 거예요. 안 가르쳐줄래요 하는 네. 그런 요술 배터리 만들더라도 우리는 ESS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기도 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폭스바겐, 뭐 GM,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과연 테슬라 배터리를 쓸 거냐? 네. 저는 안 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경쟁자니까요. 근데 배터리를 어느 날 갑자기 테슬라가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사실 배터리 소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폭스바겐 같은 업체들이 경쟁사의 배터리를 쓴다는 건 저는 약간 비즈니스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들여다보면 이게 테슬라에 투자한 분들하고 테슬라에 투자한 분들은 이 SDI나 우리 저 배터리 회사, 뭐 LG 화학 같은 쪽에다 투자를 하려면 이게 참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에 투자하려면 테슬라가 앞으로 미래의 전기차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할 것이다는 네. 가정이 있어야 네. 그 희망도 갖고 이 밸류에이션도 설명도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배터리는 테슬라가 만들었을 테니까 다른 폭스바겐이나 혹은 그런 회사들의 전기차 그런 회사들은 없어지는 거지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테슬라가 네. 전 세계 전기차를 다 생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네. 앞으로 한 5년 안에 2천만 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예, 근데 예. 그렇게 만들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 거라면 테슬라 주가가 여기 있지 않겠죠. 보통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제 시장 전망을 보면은 뭐 2025년 정도에 뭐 200만 대, 300만 대. 예. 뭐 많이 봐도 500만 대 이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거지. 그게 전기차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전기차 시장만 네. 보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근데 전기차를 얼마나 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일반적인 컨센서로 봤을 때는 한 20%. 20%? 네. 요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거지. 그게 뭐 1000만 대, 2000만 대 갈 거면은 뭐 지금 밸류보다는 훨씬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사실 뭐 하고자 하는 바는 네, 네. 자기가 전기차를 다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전기차 시장을 열겠다는 거고 네. 실제로 테슬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수적이던 자동차 회사들이 스탠스가 지금 바뀌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뭐 300만 대, 500만 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테슬라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점유율 목표가 소박하네요. 전기차 시장에서. 일반적인 전망이 그렇습니다. 뭐 한 200만 대, 300만 대 정도가 그 보통 정도? 한 3에서 5년 정도에 대한 전망치고요.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이 한 80%를 물론 나눠서 갖겠습니다만 네. 이 중에는 시장 점유율 15%인 분도 있을 거고 뭐 17도 있을 거고 네. 그렇다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과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생각할 때 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네.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나 이제, 이익률이 좀 많이 날 거라고 보나 보죠. 첫째로는 그렇죠. 보통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5%에서 뭐 많으면 한 싱글 정도 네. 나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단일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규모의 경제가 커질수록 고정비 절감 효과가 훨씬 더 빨리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자율주행 같은 그런 기능들은 사실 뭐 추가적인 원가는 별로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더 높을 이익률이 거고요. 높을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확신이 들면 테슬라를 정프로 보고 테슬라 팔라 그러고 제가 좀 사볼까 싶어서 자꾸 이런저런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어찌 보면 뭐 테슬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꽤 오래전에 이미 고민했던 이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워낙 이게 좀 화제도 되고 있고 투자하는 분도 많다고 해서 좀 아웃데이티드 된 정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저런 걸 좀 여쭤봤습니다. ESS의 시장 커지는 거와 관련해서는 목표 주가를 좀 올리기도 하세요. 그럼 삼성 SDI, LG 화학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좀 그런 전반적인 조정들이 전반적으로 예. 좀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규정상 그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가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리포트나 아니면 저희 알겠습니다. 스마트머니 채널에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좋은 거 만들고 우리 안 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저는 잘하면 이 ESS 시장 커지는 걸로 한번 풀어볼까 싶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테슬라는 궁금할 것 같고 배터리는 뜨거울 것 같으니 자주 좀 나와서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 아주 제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레슨이었어요. 자, 미래에셋 박연주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